That's what it's all about. 막 사귀기 시작한 커플입니다. 얼마 전 여자친구가 나시아 팬츠를 입고 왔는데 평소 안 보이던 타투가 보이더라고요. 여자친구는 청순한 이미지라서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였습니다. 제 주변 친구들은 다 순해서 타투 같은 거 한 사람 없는데 내 여자친구가 타투라니. 타투한 여자 어떠냐고 하길래 싫다고 한 적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왜 숨긴 걸까요? 싫다고 했으니까 숨겼겠죠. 아무리 요즘 세대가 바뀌었다 해도 여자 몸에 문신이 있다고 하면 부모님들도 안 좋아하실 것 같고요.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. 여자친구가 타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? 진짜 남자친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 주변에 약 진짜 한 28명 정도 타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그마치 28명! 28명. 근데 자그마치 성격과 타투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. 봐봐. 나 타투인데 성격 너무 순해. 너무 좋잖아. 아주 순해. 못 믿겠지만 저 되게 순한 것 같죠? 이거 순하고 안 순하고의 문제가 아니야. 이런 걸로 편견을 갖는다고 하면은 당신은 너무 못난 사람. 네. 타투뿐만 아니고 많은 편견들이 있잖아요. 그쵸. 저 머리 짧았을 때 약간 더 동상을 좋아할 것이라든지 그런 편견들. 저 그때도 남자가 더 훨씬 아니고 나는 그냥 남자가 좋아. 아 민망해. 이런 것도 있다. 스모키 화장을 하고 막 이랬는데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술을 잘 마실 거야. 맞거든요 그거는. 근데 좋아하지. 제가 술을 좋아하고 좀 많이 마시는 거는 스모키를 해서가 아니에요. 그냥 나는 술이 좋은 거고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. 한번 물어는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친구한테.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?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 어떡해. 맞아. 저 타투가 3개가 있는데 저한테는 소중한 의미들이거든요. 왼팔에 있는 거는 제 아버지입니다. 우리 아빠가 좀 안 계시니까 저한테는 그만큼 소중한 제 가족을 제 눈에 보이는 이곳에 네. 항상 좀 함께하고 싶었어요.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무대 위에 있을 때 내가 보는 것들을 아빠랑 함께 보고 싶어서 맞습니다. 여자친구가 타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. 맞아. 이 사람이 타투가 있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은 것도 또 아니잖아.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. 제 경험상은 아직 못 봤어요. 거울을 딱 보고 스스로 한번 물어봐. 나는 그녀에게 베푸는 사람이지. 맞다 그러는 거 아니야? 어머나. 완벽했어. 할렐루야. 그 생각을 지우세요. 일어나자.